뭐죠? 자, 오늘은 맞춤맨이 지난번에 만들다가 진짜로 죽을 뻔했던 이 용접용 초정밀 작업대를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거대한 크레인이 저를 덮치면서 제가 진짜 죽을 뻔했던 장면과 이 멋있는 프레임 하지 작업을 하는 과정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먼저 보시고 오시면 이 편이 더더욱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아잉 아잉. 어쨌든 마저 만들어 보러 렛츠고! 자, 이제 이 프레임 보강의 마지막 단계 찬넬을 좀 보강을 시켜줄 건데 찬넬의 단면을 보면 이 넓은 부분의 두께는 사실 5T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은 거죠. 근데 이 위에 올라갈 상판은 20T짜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볼트로 곳곳에서 잡아줬을 때 이 울렁거림을 잡다가 이 밑에 있는 찬넬이 다 휘어버리겠죠. 워낙 얇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다가 평철을 9mm짜리를 덧대서 14T를 만들어줄 겁니다. 네? 14T짜리로 20T를 어떻게 잡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보강을 해줬죠. 여기 평철, 저 끝에 평철, 그리고 여기다가 찬넬도 대줬고 프레임 겉에다가 75평철로 쫙 둘러줬죠. 거기다가 용접으로 모든 곳을 튼튼하게 묶어줬어요. 이거를 묶게 되면은 힘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보강해가지고 빨리 상판 올려보도록 하자. 자, 그럼 찬넬 보강하러 렛츠고! 자, 이제 이 20T짜리 상판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볼 겁니다. 1편에서 여기다 자석 붙여가지고 잘 옮겼었죠? 그 방식 그대로 여기다 올려줄 건데 올리기 전에 이제 여기에 용접 똥찌그락지 같은 것 좀 치워주고 갈아낸 다음에 살포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트라우마가 남아있긴 한가 봐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황동망치로 모서리 맞춰주겠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렇죠.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꺼운 철판이 저를 다시 고생시키려고 아주 스마일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철판이. 20D짜리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고물상에서 뭐 지게차고 포크레인이고 뭐 집게차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닥에다 쓰던 철판이거든요. 이게 뭐 평탄할 리가 없죠. 열받고 얼었다 녹았다 차다녔다 뭐 당연히 휘어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T짜리 철판에다가 구멍을 그냥 미친 듯이 뚫어가지고 밑에 제가 하지 작업했던 것과 볼트로 연결을 시켜서 다 이제 일일이 이 휨새를 볼트로 잡아주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20T죠. 밑에 평철 9mm, 앵글 5mm 더하면 13mm, 더하기 상판 20mm 하면은 34mm가 됩니다. 거기에 16파이짜리 볼트 구멍을 28개를 뚫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건가? 뭐 사실 막막하지만 저에겐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있죠. 바로 디월트 마그 드릴입니다. 아마 제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장비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아시고 계실 텐데 이 마그 드릴로 말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자력을 이용해서 모재에 고정시킨 다음에 철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드릴링 머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보루방 같은 건 잘 안 쓰고 거의 다 마그 드릴로 해결을 합니다. 이 녀석은 일반적인 보루방에서 쓰는 드릴도 쓸 수 있지만 이 브로치 커터, 악마의 발톱이라고도 하죠. 이런 특이한 날을 장착해가지고 작은 구멍, 예를 들면 12파이부터 20파이, 30파이, 40파이 정말 큰 구멍, 50파이까지도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드릴 날인데 그로 인해서 작업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되고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어깨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아주 효자 같은 기계죠. 이번에 디월트에서 새롭게 출시해가지고 제가 지금 써보고 있는데 진짜로 기존에 쓰던 것과는 솔직히 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워, 기능, 편의성 모든 부분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가격도 압도적으로 우세하긴 해요. 네, 역시
돈 좋아. 어쨌든 다양한 기능들은 구멍 뚫으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4T짜리 철판에 구멍 뚫어보러 렛츠 고. 디월트 마그드릴과 함께라면 난 두렵지 않아. 어우, 철판 좀 청소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 구멍을 그대로 뚫어주면 되는데, 이 구멍을 뚫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구멍의 위치 마킹이에요. 내가 어디가 구멍 뚫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라 28개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상판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이스를 그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차카차카 조여서 작업할 때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 구멍이 이제 20파이짜리 180개입니다. 그럼 뭐야, 180 더하기 28 하면은 208개. 208개 위치 마킹 언제 하고 있냐고. 난 못해. 그래서 외부 힘을 좀 빌렸습니다. 아, 내가 또 머리를 잘 썼거든요. 바로 가져와 볼게요. 자, 들어가자. 야우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이, 좋아요. 10만원짜리 레이저 커팅 타공판입니다. 제가 1편에서 보여드린 그 도면 있죠? 그거 그대로 그냥 레이저 커팅 업체에다 보내가지고 그대로 잘라온 게 바로 이 철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구멍은 볼트 구멍이고 큰 구멍은 다 바이스 구멍이에요.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마구드릴 위치 잡아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뭐 그냥 센터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이번 거 진짜 아이디어 좋았죠? 일단은 볼트 구멍 먼저 뚫고 나중에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바이스 구멍 뚫어주러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멍 뚫어보러 렛츠 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찝어줄게요. 작업등 켜고 위치 맞춰서 위치 잡았으면 원터치 브러치 커팅 모드 작동! 요게 이제, 아, 뜨거워. 오! 상판의 철판입니다. 요건 평철 조각. 마지막, 찬넬 조각. 야, 16파이 구멍 뚫기 참 쉽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 죽이는데. 남은 구멍 손쉽게 후딱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구. 카운터싱크 파봅시다. 카운터싱크가 뭔지 모르시잖아. 바로 뚫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트의 머리가 다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날로 갈아주는 겁니다. 마그드릴에 물려서 가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이 왁스는 다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연기가 굉장히 매콤합니다.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할게요. 예. 자, 잘 들어갑니다. 전부 다 뚫어보자고요. 아, 이거 좀 힘들긴 힘드네요. 아, 80은 한 200가나 이렇게 내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쉬고 내일도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가지고 아주 상판에 구멍을 깔끔하게 뚫어줬습니다. 이제 양쪽에 용접을 했던 거를 다 털어주고 상판과 프레임을 분리시켜서 살짝 띄워준 다음에 볼트로 이제 모든 곳을 체결을 해줘가지고 수평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작업에서 정말 가장 어렵고 뭐 구멍 뚫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게 많이 저를 속 썩일 것 같아요. 딱 그 제 경험상 이 구멍이 막 안 맞을 것 같거든. 근데 잘 한번 이겨내서 또 성공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볼트로 수평 조절 장치 만들어보러 렛츠 고!
플랜지 너트, 일반 너트 그대로 조이기. 다 잠그지 말고 한 1cm만 풀어놓을게요. 그 다음 이 와샤에다가 구리스를 조금 묻혀서, 이게 그냥 놔두면은 얘가 떨어지니까 이 구리스를 발라주는 거예요. 붙어있게. 어? 네, 붙어있죠. 요렇게. 구멍에 하나씩 맞춰서 끼워주는 거예요. 약간. 됐다. 야, 제대로 안착됐어. 야,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자,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조립을 해줬는데,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볼트가 덜렁덜렁대면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제가 밑에 있는 플랜지 너트를 살살 조여놨어요. 이제 조립이 됐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튼튼하게 꽉 조여가지고 거의 용접한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작업대가 막 통통통통 때리고 뭐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요 너트가 풀릴 수 있으니까 요 나사 고정제를 뿌려줄 겁니다. 일단은 요 볼트부터 간단하게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짝 발라주고잉. 그러면 뭐 풀리진 않겠죠. 네. 전부 다 일단 먼저 채워줄게요.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세밀한 조정은 위치를 잡고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바닥의 높이도 좀 다르고 또 워낙 무겁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바닥에 조절자 있죠? 조절자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판을 움직여야지 여기서 맞춰놓고 절로 이동하면 또 뭔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옮겨야 되는데 바퀴가 없네. 바퀴를 먼저 달아주고 위치 잡고 수평 세팅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일단 바퀴부터 달아줘. 아, 마그드릴의 좋은 점 한 가지 더, 바로 탭 가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방향 역방향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둔 상태에서 브로치 커터 모드로 놔둬놓고 제일 저속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거 탭을 끼워놓고 묻혀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동으로 요, 다 됐어. 바퀴 고정용 볼트 구멍 네 군데 다 뚫어줄게요. 밀라인에 335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우! 오케이, 들어보죠. 움직이네. 위치 시켜봅시다. 잘 굴러가요. 자, 근데 옮기기 전에 싹 치우고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작업대 싹 들여가지고 수평 맞추고 위에 상판 수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치울게요. 어우, 작업 한번 하고 나면 난리가 날라.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항상 작업하고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작업실 전체적으로 좀 공구거리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오, 이거 컨텐츠 하면 좋겠다. 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디 치우냐. 자, 일단 프레임 수평 세팅.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부 프레임 수평 세팅을 맞춰준 겁니다. 이제 진짜로 대망의 상판 평판도 조정을 은밀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 지금 굉장히 구불구불해요. 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보자. 자, 이걸 한 번에 잡으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한 변을 믿을 수 있는 기준점으로 만들어 줄게요. 볼트짜리에다가 수평계 붙이고, 전체적으로 뭔가 더 낮게 내려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높이를 조금 높일게요. 먼저 일단 여기는 고정, 이게 이제 기준점이고, 그 다음 이제 수평계를 보고 이쪽을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수평 올라가야 돼. 한참 올라가야 돼. 오케이. 이러면 지금 여기와 여기가 수평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떠 있는 구간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조명으로 뒤에서 쏴주는 거예요. 빛이 침투하는지 안 침투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굿. 오케이. 지금 거의 빛이 투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샤와 너트로 밑에서. 근데 또 밑으로 한번 땡기니까 또 다르네 이게. 오케이. 오. 아하! 자, 이러면 이제 이쪽 편이 완전한 수평을 이룬 거예요. 이제 긴 쪽 한 번 더 하고 그 두 가지 변을 기준으로 또 나머지를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오. 야, 이거 재밌는데? 오우씨. 야, 용접 잘 되겠다 이제. 다 됐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은 레벨기를 켜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벨기 켜고. 여기 전체가 아주 흐르게 수평이 맞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수평 맞는 거 찾기가 힘든 거죠. 이제 여기가 항상 기준점이 되는 작업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도를 한번 또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팅을 딱 해주고. 자, 이게 이제 그냥 A4용지인데 요거를 이제 이 틈박으로 싹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A4용지 두께만큼의 어떤 정밀도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한 장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살짝 막히죠. 살짝 막히다 들어가요. 혹시 뭐야, 너무 많이 들어왔네. 아, 걸린다 또. 걸리다가 또 살살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걸리네요. 오케이. 걸리다 말다 그래요. 그래서 두 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두 장 들어갑니다. 아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살짝 들어가지만, 아우, 낑겨. 자, 계속 낑깁니다. 여기도, 아우, 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뭐야? 지금 두 장이 거의 낄랑말랑 했으니까 이 두 장의 두께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치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두 장의 두께가 고작 0.23mm입니다.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잡고 싶다? 그러면 또 이걸로 조정하면 돼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A4용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볼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트의 간격을 전부 다 400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떠 있는 구간에서 살짝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300으로 제작을 했다? 그럼 이제 만드는 난이도는 2배가량 힘들어지겠지만 그만큼 더 정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400으로 해도 이렇게 정밀도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용으로도 사실 이게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정밀성을 원한다, 언제든지 이 볼트로 더욱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 쓴 마음을 했어요. A4용지 두 장인데 뭐 그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야, 세상에 야, 울룩불룩한데 하나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맞춤맨의 용접정반 아주 멋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딱 불과 2년 전에 만든 작업들을 얘 옆에 놓고 보면은 진짜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냥 허접해 진짜로. 그 말은 즉 제가 2년 사이에 이런 실력과 내공을 갈고 닦았다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시골 촌뜨기였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제법 기술자 냄새가 살짝 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으로 얘는 얘기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거 사실 진짜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800만원 900만원 호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고급 장비 아니면 이렇게 다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저 이거 한 달 걸렸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인데도 지금 보면은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진짜 대대손손 물려서 써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뭔 작업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솔직히 우린 잘 모르겠어 마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다 이거 보고 뭐 그래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진짜 열받게. 근데 저의 가장 열렬한 구독자고 1호 구독자인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 마초야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좀 옛날에 하던 그런 재밌는 컨텐츠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 진짜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곧 우리 잡초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아 맞추면 너무 이제 요즘에 매니아틱한 거 한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유튜버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를 컨텐츠로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카스텀으로만 뭐 만들고 바베큐 머신만 맨날 만들고 그랬던 때가 제가 주유소 잘 나오는 컨텐츠만 건드렸을 때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저를 좀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는 조회수 안 나올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나올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런 컨텐츠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뭐 구독자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스펙이 쌓이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이런 컨텐츠들입니다. 절단 롤러다이 크레인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결국에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또 제가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채널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엔 그렇지 못했는데 사실 채널 처음 개설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쓰고 싶은 장비를 내가 만들고 내가 놀고 싶은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서 그냥 즐기는 그게 채널 컨셉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접기로 했습니다. 요즘엔 진짜 뭐 출수 10만, 5만 이렇게 나와도 전혀 뭐 가슴 아픈 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걸 내가 만들었던 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게 영상에 담기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진지한 얘기 했는데 갑자기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 염두해 두시고 이런 매니아틱한 것도 재밌는 것들도 다 그냥 맞춤인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간 제가 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사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니까 제가 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또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살아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 받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것저것 이 작업대에서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좀 재밌는 것 좀 만들었다가 다시 작업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다시 멋있는 작품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초! 야 좋다! 수고했어 마초맨. 이렇게 매니아틱한 영상 보시는 우리 잡초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영상이 아닌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진짜 찐잡초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Making bids on mom's fresh cookies. And I quit playing ball.